Thank you.
Tirado y todo.
빨리 좀 빼주셔야 됩니다. 빨리 좀 빼세요.
나처럼 사람이나 돈 없는 몸은 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안 짓들어. 그래도 지져라. 군산자 보고, 야, 개새끼야. 너 왜 안 지느냐? 그러니까, 너 군산자는 개새끼가 뭐라고 하냐? 야, 이 싸움이나 좀 진짜 새끼야. 우리 주인이 애들아, 그 졸업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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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들 주인이 대한민국 국적 없잖아! 아니, 애들은 말이야, 이거. 시대 같은 진짜, 그것도 모른다, 왜? 그렇지만, 흔들었네, 흔들었네. 알아! 국장제가 말한 대로, 김문,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도덕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찬이가 한나라당 의원이선 국민을 바로 청와대 주민이었다 문재인 장관 정권 더불어민주당 전동 이 시기 같은 놈들이 도둑질이라 생각한데 맞습니까? 정권이 아주 돈주라이지 도둑놈들 어디에다가 도둑놈들 지금 세상이 지금 옛날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길을 지금 문재인 자마적으로는 모든 길은 직통이나 김정은으로 통한다 또 모든 길은 뭐냐 총통으로 통한다 총통 그래서 만사 직통 만사 총통이나 사로서의 원신 만사 직통은 뭐냐 모든 것과 김정은으로 통한다 그 그저 김정은을 대표하는 아무아무 아청이라고 다양한 분들도 주도 부대를 하면서 왜 그러냐 김정은의 비율을 맞춘 것입니다 김정은 비율에 맞추느냐 내년 총선 4월 전에 6월까지 3월 전에 김정은을 서울 담당시켜서 총선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김정은의 아무아무 당원을 우리는 나라에 됩니다 총통, 내년 총선은 지금 이해찬이가 뭐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이해찬이가 나한테 그 무시의 천명, 천명, 하늘의 명령은 뭐냐? 바로 내년 집권, 재집권이고 총선 승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내년 총선에서 이별 무시를 바쳤고, 오늘 미친 개정적인 정리했어요. 내년에 200조 총리와 제가 보는 내년 국민이나 김정은의 문재인 정파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하나가 저단하자! 저단하자! 이제 총리로 문재인 정파 정부는 저단하자! 그래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은 복수하자! 복수하자!
그리고 합탄되는 임진호청 원해줘요. 어제 국제대회 방송장소에서 저희 한국당의 박지원 대표가 갔다가 국제대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알고 보니 인중당 사람들이 그렇게 황교안 대표를 괴롭혔다. 인중당은 과거에 해산된 국민당의 후예들로 그들이 지금도 이렇게 내맛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제 빨갛게 석화되었다는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도 일단 좌측으로 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 선거 시절에 공산 세력과 반국가단체로 해산되어지면 정치활동도 허용이 안 되고 다 공직에 준비되고 선출직에 선출되는 서울시장 시당초 여기서 그대로 쓰세요. 저기서 그냥 갈길이 이제 다 막혔으니까 앞에 밖에 붙여서 앉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금빛별은 광장 쪽으로 빛별은 붙으시고 서울시당 팀부터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당겨주세요. 저 당겨주세요. 자, 현수막은 광장 쪽으로 붙여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연스럽게 앉으시면 됩니다. 피파라고 현수막은 광장 쪽으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더 갈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주세요. 여기 앞으로 조금만 더 가세요. 앞으로 서울시당 팀 앞으로 좀 더 가세요. 앞으로 좀 더 가세요. 저쪽에 버스 있는 데까지 가세요. 새로운 2호차 있는 데까지 가세요. 방송 2호차. 이 나라는 다섯 포물로 찾아서 상군인이었고 군인은 0.01%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군인들이 썩어 빠지고 나라의 양보를 받았다.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군왕의 국방장관 연재가 떠들어놓은 세권과 열병도 구경을 두고 국민스러운 일이다. 오늘 외국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동진님들 외국에 계신 동진님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인상이 또 우리 외국에 계신 동진들 조금 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그리고 외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항상 적화되기 전에 이 국민들과 더불어서 사기탄의 선생님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30%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호남 지역을 빼고 나면 다 10%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소야 안에 되지 않습니까? 여소야 안에는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성적이 이제 걷어도 됩니다. 더 나갈 길이 없어요. 성적이 걷으셔도 됩니다. 전국 인생의 공간이라는 시장,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따가 우산마저도 버려오실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힘차게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박근혜! 이차를 앞으로 좀 더 펴주세요. 이차를 앞으로 좀 더 펴주세요. 이 차를 앞으로 좀 더 펴세요. 문재인 씨의 이한원전과 그리고 문재인 씨의 무시적 첩단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동아라는 영화를 보고 문재인 씨가 탈원전 선언을 했죠. 이차 제가 탈원전 차를 앞으로 더 펴세요. 2월에 이 차를 앞으로 더 펴시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원전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주장한 정책적으로 내세운
자,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만약에 환경